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빠르게 떠먹여드리는 공파TV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50이 다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50이 넘어서는 어떤 사람이 돼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공자님께서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저희가 지난번 무료 실비양로원 거기 갔을 때 거기 사목재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분이 시니어들을 모시면서 한 2, 30년이 벌써 네. 됐잖아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이 두 종류로 나뉜대요. 어떤 부류로 나뉠까 궁금했는데 그동안의 어떤 재산의 뭐 높고 낮음이 또는 많이 배운 거, 못 배운 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한 부류는 계속해서 뭔가를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시니어가 있고 한 부류는 거의 배우려고도 안 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네. 살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는 지난번 실버타운 한국 갔을 때 90세 어르신께서 눈을 다치셨는데도 책을 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거든요. 네. 눈을 다치셔가지고 정면이 안 보이고 아래로는 보이신대요.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책을 볼 수 있어서 50이 넘어서 우리가 꼭 피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꼴불견 시니어가 되지 않는 법. 네, 공자님 말씀이 네 가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억측을 하지 않으셨고 미리 짐작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 그게 없으셨고 고집을 하지 않으셨고 자신만 옳다고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개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은 이야기 같아요. 꼴불견 시니어 영상을 찍었는데 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만 하는 자기만 옳다 이런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되죠. 이제 나이 들수록 그 상대 배려하지 않는 거가 머리가 나쁘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겠구나 그거를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잖아요. 네.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시녀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자는 화합하되 부하내동하지 않으며 소인은 부하내동하지만 화합하지 못하다. 이게 뭔 말인가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뜻도 알려주세요. 저는 공자님 말씀이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로우십. 네. 군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그걸 최대한 협조하지만 똑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인들은 어떤 일이 진행될 때마다 흠집만 잡으면서 협조는 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딱 하나가 되는 우리나라 정치인가요? 진정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로우십도 있다는 말이 맞죠. 누군가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한 그 사람의 팔로우를 할 때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고 네. 그렇지만 그게 그냥 부하내동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일 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소인들은 부하내동은 잘해요. 어떤 이익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열심히 달려가는데 대의 명분에 맞는 그런 일들이 추진될 때는 자기가 조금만 손해가 나면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공자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인이라 그게 바로 지금 해석한 그 내용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또 시키지 않아야 된다. 입장 바꾸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회사 생활 저도 오래 했고 공파님도 원장으로 또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막 시키고 이러면서 리더십이 나오겠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도 하기 싫을 거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할 때 그때 리더십이 또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공자님 말씀이었고요. 앞으로는 손자병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유식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50이 넘어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네,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다르게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실천 손자병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면에 집착하지 말고 그칠 줄을 알아야 된다. 즉 물러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자존심 세우고 하다가는 다 망한다는 이야기고 저는 그것을 우리 시니어분들께 적용하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분수를 알고 그칠 줄을 알고 만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스톱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계속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처럼 어느 순간에는 좀 멈출 줄 알고 자기 인생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시녀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럼 뭐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저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파악하고자 한다 또는 이기고자 해서 뭔가를 행한다 할 때는 상대방 먼저 파악하잖아요. 나는 몰라.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창업에 뛰어드시는데 창업에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망한다고 봐야 되는데 자기만 성공하리라 이런 착각에 빠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똑같죠. 결혼할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괜찮은가 또는 저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나 나한테 뭘 줄 수 있나 이런 것만 보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뭐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그렇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결혼하는 네.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게 가장 내가 행복해지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겠죠. 자기 자신을 알고 또 멈출 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파님은 자기 자신을 아세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시네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공파님은 자기 자신을 잘 아세요? 그걸 알아가는 게 제 인생이에요.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인상적인 내용은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다. 양보다 질이단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질도 바로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양으로. 그런가요? 대답을 못하는 공사님.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많은 분들 특히 시니어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손자병법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사회도 변화가 큽니다.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집중력을 또 발휘를 해야 되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 병원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운동을 왜 해야 되고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몇 시간씩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50부터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면이 선다. 화내거나 또는 뭐 울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울면 지는 것이고 어른이 돼서는 화내면 지는 것이다. 네. 공파님은 저한테 지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말은 감정에 이끌려서 무슨 판단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뭐 크게 봐서는 이렇게 전쟁을 한다든지 네. 손자병법이 병법서 전쟁에 대한 책이긴 하지만 열심히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창업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손자병법을 예전에 읽고 참 덮어뒀었는데 다시 보니까 읽은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논어와 손자병법 내용인데 논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손자병법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이 내용들입니다. 요즘 50 시리즈 책들이 많거든요. 네. 50에 읽은 논어, 50에 읽는 순자, 50에 읽는 중용 이런 책들이 많은데 이번에 저희가 본 책은 두 권을 한 권에 다 집어넣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이 50이 넘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그다음에 손자병법에서 우리가 50이 넘어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읽으면서 아, 너무 좋아서 네. 이건 좀 우리 공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50개 총 100가지인데 저희가 그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전달 드렸습니다. 이런 책은 한 권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부분씩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노후에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요즘은 저희가 라이브 하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아주 푹 빠졌어요. 토요일 날 3시 저희가 어김없이 이번 주에도 라이브를 하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이요.